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하고 어디지? 강원도 속초하고 그 다음에 어디지? 여수 대학교 하나 하고 대학교 학생들 가지고 놀 거 하나 하고 강원도 속초에 갈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할 거예요.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일단 째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자전거 여기가 이석 어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수인가? 일단 두 분인데 김성 여기가 강원도 속초 거예요. 강원도 속초일 겁니다. 일단은 째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일단 테스트해서 일단은 하나 박스 하나는 제껴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48V 전기자전거 키트입니다. 전기자전거 키트고 48V 500W 26인치네요 48V 500W 26인치 자, 테스트를 빨리 해드립니다. 일단 모터부터 빼내자고요. 자, 모터부터 빼서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 귀찮은 일이라 귀찮아요. 이거 참 처음에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와 이 돈 받고 이게 테스트까지 해줄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해준다고 했으니까 테스트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볼트 채워서 이게 프리휠이죠. 프리휠 타입이고 48V니까 500W니까 짱짱하게 돌겠죠. 속도 제한 그딴 거 없고 자기가 삼천리 자전거, 알톤 자전거, 뭐 리바이크 자전거, 뭐 5만 자전거를 다 탄다 하더라도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면 그리고 고장이 났다 이제 바꿔야 되겠다 전동 킥보드처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걸로 바꿔서 쓰셔도 돼요. 자, 파츠도 들어와 있고 브레이크 레버에 속도 조절기 모터 연결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일단 파츠는 미리 박스에다가 넣어두고 샤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속도 계기판 꺼내서 작업을 해줍니다. 연결해줍니다. 계기판 잭에다 연결해주고 그다음 브레이크 레버들은 브레이크 레버들이랑 연결해주고 그죠? 두 개 그것도 이제는 뭐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얘가 지금 48V 500W인데 얘가 지금 강원도로 갈 것 같아요. 강원도로 보냅시다. 여수 아니면 강원도입니다. 두 분 같이 보세요. 여기 화살표도 방향대로 꽂고 잭. 전기자전거 만드는 더 디테일한 거는 유튜브 보면 전기자전거 뭐 보면 만드는 애들 영상이 많아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굳이 그 영상이 많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지 않겠습니다. 알리에서 사서 전기자전거 만드는 영상들 많아요. 저희는 이제 알리하고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고 저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 이 모다를 쓰레기 모다를 사게 되면 이게 얘 모다가 지금 어떤 모다하고 가격이 똑같냐면 지금 맥서스 모다보다 6,000원이 비싸요. 3,000원이 비싸요. 그 모다 상태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일반 허접한 모다대로 250, 300, 뭐 6만원, 7만원 이런 모다들도 있어요. 알리에 파는 거. 그런 허접한 모다 출력 안 나오는 모다로 세팅해서 우리랑 비교 견적 때리면 안 돼요. 최소한 모다는 맥서스 모다 이상 잡고 우리하고 견적을 때려야 됩니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맥서스 모다급 이상으로 보시고 맥서스 모다에서 한 6,000원이나 7,000원 더해서 보시면 돼요. 견적을 째세요. 그리고 알리보다 우리가 비싸면 얘기합시오. 배송비 관세도 내야 되잖아요. 알리도 관세가 나옵니다. 알리가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야 배터리 잭 어디 갔냐. 배터리 잭 하나 가지고 올게요. 야 배터리 잭 여기 있다. 배터리 잭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42V니까 48V니까 42쯤 합시다. 52까지 올리면 좀 빨리 도는데 54 한번 먹여줄까? 51, 2, 3, 4 54까지 되거든요. 54V죠. 52V까지 되네. 아니다, 54.6이니까 54V까지 되네. 일단 얘랑 연결해서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4 빡. 그 다음 계기판은 또 칼라 계기판으로 바꾸셔도 되고 기본 계기판 쓰시다가 지겨우면 바꾸셔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속도 조절기 당깁니다. 일단은
잘 돌아가죠. 어, 잠깐만요. 살짝 모다가 살짝 돌아갔어. 봐봐. 홀더가 안 물리네. 이쪽엔 떴고, 그죠? 너무 많이 돌려보면 이게 배선이 쫙 말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잘 돌려야 돼. 조심해서 야무지게 잘 돌려야지. 저번에 한번 말려가지고 시끄러운 줄 알았어. 개판된 적 있죠, 저번에. 됐어. 한번 돌려보자고요. 잘 돌아가죠? 얘는 기어리스 모다라서 기어가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유성 기어가 안 들어가 있고, 얘는 모다 자석하고 코일만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 뭐 안에 유성 기어를 빼서 2년이나 3년, 1년 만에 빼서 그리스 칠해주고 관리해줄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 조절기 잘 나오고 단수 잘 나오고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구성해서 얘가 아까 어디로 갈 거지? 얘가 지금 전기자전거 키트인데 여수에 가는가? 잠깐만요. 얘가 강원도 갑니다. 얘가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에 48V 500W 여수에 같이 보십시오. 해서 테스트 한 겁니다. 당진아재입니다. 얘는 김XX 김성원 사장님 거 전남 여수에 전남대학교로 갈 겁니다. 전남대학교에 실험 키트로 갈 겁니다. 뭐 이걸로 응용해서 다른 걸 만든대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거를 가서 실험 과제로 만들 거고, 대학생도 또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응용해서 뭔가 만듭니다. 뭐 라이더도 달고 뭐 태양광도 달고 뭐 오만 거 다 합니다. 뭐 도로 교통 수집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도 하고 무인도 하고 아두이노도 달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일단 구동 키트를 간단하니까 일단 제어하기. 얘도 48V에 500W 700R이네 700C네요 얘는 700C로 있구나. 얘를 맞나? 700C?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700C 일단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일단 700C 48V 500W 700C에 700C고요 이거 프리휠로 해서 박스 일단 제껴두고, 이거 쪼가리 좀 같이 보낼게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처리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쪼가리는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거 처리하는데 죽겠어. 너무 많아. 막 쌓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엄청 쌓이니까 학교 가 그냥 버리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700C라서 넣을래. 마셔. 두고. 많이 보셔야 되나? 48V 500W 700C죠. 이게 어디로 가냐? 여수. 여수의 전남대학교로 갑니다. 전남대학교. 으아. 오케이. 착착. 똑똑해요. 보니까 이렇게 막 작업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이 잘하더라고. 대학생들이 좀 잘해. 고등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못 배웠잖아, 애들이. 왜냐면 이런 게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배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뭐 이런데 파츠는 여기에 잘 굴러다니니까 안쪽에다 넣어놓을게요. 봉지도 패킹도 다 불필요한 거니까 제가 까드리고, 그죠? 까서 이거지만 박스에 넣어드리고 원래 본인 거니까 본인 거니까 박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테스트했다는 검증 자료죠. 얘 보면 뭐 비닐 포장 딱 돼 있으면 테스트 안 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얘도 좀 뺏기겠습니다. 싹싹싹. 자,
조립 될겁니다. 조립 한 3초 만에 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12초, 13초,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20초, 21초, 22초, 23, 24, 25, 26, 27, 28, 29, 3, 3하나, 3둘, 3셋, 3넷, 3다, 36, 4. 자, 끝. 얘가 지금 48V잖아요. 그럼 그대로 배터리 물리면 되네. 그죠? 저기 전기를 54 물려놨으니까 48이라니까 그냥 물려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전기 코드 꽂아주고 파워 올려주고 5단 픽스 돌립니다. 바로 한번 물어주고 살짝 돌아가라. 오, 올라탄다. 올라탄 올라타시면 올라타는 거 제일 무서워. 올라타면 전선이 다 씹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씹어가지고 시급한 줄 알았어요. 48V 500W 700C. 시원하게 잘 돕니다. 아, 선풍기처럼 바람이 솔솔 부네요. 잘 돕니다. 45까지 나오고 잘 돕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싹 하면 이제 전기가 차단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700C 예수에 보낼 거고 48V 500W 700C입니다.